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CNB 정치 포커스입니다. 오늘도 홍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홍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6일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전국 속에 출범 48일 만에 공식적인 개원을 한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 5월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됐지만 21대 국회는 16일 개원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치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개원 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SNS를 통해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먼저 박범계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 공수처 출범과 권력기관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조승래 국회의원은 선서문과 함께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보다 두 번째 선서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며 국민의 대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일하는 국회, 국민께 희망이 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의 각오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를 대변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회 개원 이전에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됐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가 끝난 직후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조승래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일하는 국회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한정혜 단장과 함께 지난 14일 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와 본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에서 조승래 의원을 만나고 왔는데요. 네. 이라는 국회법에 대한 조 의원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예, 국회가 더 이상 회의를 언제 열 거냐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회의를 열어서, 회의는 정시에 열어서 회의를 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의논하는 그런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여야 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일하는 국회법이 처리가 되면 앞으로는 회의가 상임위는 한 달에 4번, 본회의는 한 달에 2번, 그리고 법안을 다루는 소위원회는 한 달에 4번 이렇게 정시의 회의가 진행되게 돼서 국회가 더 이상 공전되지 않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아갈 것입니다. 네, 인터뷰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주 홍 기자가 직접 국회를 다녀왔죠? 네. 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는 지난해 8월 이미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가 개편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취재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먼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 김종민 의원 등 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 충청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까지 참석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민 국회의원은 국가 불균형 문제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특위 간사로 임명되고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구 국회의원도 세종의사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인터뷰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뜻과 또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님, 이낙연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하여튼 세종시 국회의사당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건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하고 중앙부처가 따로 있음으로써 인한 비능률을 극복하고 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나 또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 전국이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나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못 내고 지척거리고 있는데 이게 강력하게 추동체를 발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서 출발합니다. 수도권 양극,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가 이 상태로 더 심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자손들한테 전론발의 국토를 물려주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큰 차원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세종시가 그 중간에서 가장 발전이 되고 국회의사당 정도가 들어가야지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의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대전 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뜻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윤곽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는 지난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과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원래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이상민 국회의원이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됐는데요. 국회 개원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 균형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힘을 보태며 다소 부진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민 국회의원의 각오를 좀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 또 준비했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은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나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만큼 세종시 국회의사당 추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르게끔 분위기 조성을 할 것이고 그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할 것이고 또 이와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예산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치권의 노력으로 세종 국회의사당 추진에 탄력을 받길 기대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대청호 보전과 활용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는 대청호 주변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덕흠 국회의원과 박영순 국회의원의 공동 개최했는데요. 대청호는 충청권 시도민에게 식수원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감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한밭대 유병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대청호의 가치 발굴, 유역 공동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지역과 학계, 수자원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의 분위기는 열띤 분위기를 띄웠는데요. 박영순 의원은 이 토론회가 대청호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수질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토론회 현장에서 박 의원을 직접 만났는데요. 또 인터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대청댐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와 제한행위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 또 생활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보존하고 환경도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생활상의 여러 가지 좀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 국회에선 개원을 비롯해서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성과들이 있었군요. 21대 국회에서 수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민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